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닝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반 계정과 비즈니스 계정의 차이가 무엇이냐? 자, 일반 계정에는 연락처 버튼이나 찾아가기 버튼이 없죠. 하지만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전화를 할 수 있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행동 유도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길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매장이 어디 있는지, 그 주소가 어디 있는지 클릭을 하면 구글 지도로 해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들의 행동 유도 버튼을 많이 클릭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인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시면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서 자, 내 프로필에 들어가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연락처 부분이 있죠. 연락처 부분을 클릭을 하면 자신이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바로 전화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문자를 보내거나 바로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영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즈니스 계정은 정말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따라서 우측 상단에 3자가 있습니다. 3자를 클릭하시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사이트 부분입니다. 이 인사이트 부분이 뭐냐면 일반 계정에는 인사이트 부분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3자를 누르시면 인사이트 부분이 보이는데요. 인사이트 부분이 무엇이냐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내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와서 프로필을 방문을 하거나 웹사이트 부분을 클릭을 하거나 전화 버튼을 클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타겟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어느 지역에서 클릭률이 높은지, 어느 연령대가 클릭률이 높은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는 잠재 고객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빅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인스타그램 관리를 너무 못해서 그렇죠? 형편없습니다. 예, 인스타그램 관리를 제가 뭐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여러가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팔로워만 3000명이 넘는데 요즘 관리를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3자 다시 누르시고요. 하단에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 부분, 톱니바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요 보이는 부분이 다릅니다. 요 보이는 부분이 약간 다른데요. 저는 갤럭시 노트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정. 아이폰에도 이 계정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계정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요. 하단에 보시면 개인용 계정으로 전환이 되어 있죠. 개인용 계정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용 계정이신 분들은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인용 계정으로 전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개인용 계정이신 분들은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이라고 버튼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하시고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다음을 이렇게 계속 누르시는데요. 페이스북으로 연결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굳이 페이스북이 없으시다고 하면 페이스북 계정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계정으로 전환 아니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그냥 페이스북 계정 연결 없이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신 분들, 유튜브를 하시면서 인스타그램과 연동하시는 분들은 이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전환,
이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뭐 그래픽 디자이너, 게임 동영상 크리에이터 이렇게 계속 있죠. 그래서 다음을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자 크리에이터 계정 전환으로 해도 연락처 정보 표시해서 이 체크를 하시면 자 보시면 비즈니스 계정도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해제를 하시면 연락처 버튼이 안 보이고요. 체크를 하시면 연락처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SMS 버튼을 누르면 바로 문자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행동 유도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자, 레이블 표시. 이 레이블 표시라는 건 이 2000호 강사라고 그 하단에 그래픽 디자이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를 하시면 안 보이게 되고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어떤 사람인지 하단에 이렇게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시면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비즈니스 계정 전환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홍보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자 이렇게 한번 예전 게시물도 상관이 없습니다. 게시물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게시물에서 이 인사이트 보기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346명이 이제 도달을 했다라는 것이죠. 346명 중에 좋아요를 72명이 눌렀고 이 프로필 방문 이 보시면 프로필 방문을 4명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필 방문 밑에 뭐 웹사이트 클릭이나 통화 클릭이라든지 이런 버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게시물을 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든지 아니면 이 웹사이트 부분을 눌렀다든지 아니면 주소 부분을 눌렀다든지 이것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자 주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웹사이트 부분은 요거고요. 보시면 요 웹사이트 부분 요 링크를 클릭을 하면 바로 유튜브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유튜브로 연동이 되고요. 뭐 다른 사이트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SNS 채널이 있으시면 그 SNS 채널 이 프로필 수정에 보시면 이 웹사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웹사이트 부분에 그 링크를 입력을 하시면 웹사이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